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긴급하게 좀 공지 드릴 게 있어서 라이브를 좀 급하게 켰네요. 좀 많은 분들 들어오시면은, 그래도 한 서른 분 정도는 들어오시면 그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지를 제가. 아, 나 정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15일 날뭐 티켓이 있었는데 그거를 취소하셨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공지 긴급하게 좀 드릴 게 있어서 한 서른 분 정도 들어오면 그때 좀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팬카페는 공지 수정하긴 했는데. 아, 이제 서른 분 들어오셨으니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팬카페에 대학로에서 하는 공연이 급하게 잡혀서 공지를 했는데, 10월 15일이라고 제가 공지를 드렸는데, 10월 15일이 아니고 10월 14일 공연입니다. 10월 14일 공연이라, 아, 중간에 혼선이 있어서 제가 공지를 그렇게 썼는데, 공지를 수정을 급하게 했고, 네, 토요일 10월 14일, 마로니에 상설 공연장, 야외 공연장인 것 같죠? 10월 14일 7시고요. 리허설은 그 전에 뭐 하긴 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야외 공연이니까 밖에서 리허설을 할것 같긴 한데, 정식 공연 시작은 7시입니다. 7시, 14일 7시. 아, 저 때문에 혼선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15일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15일날 티켓도 놔버리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아, 진심으로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월 14일 7시, 마로니에 공원, 상설 공연장, 10월 14일. 무슨 곡 부르시는지는 비밀이죠. 네, 뭐 미리 말씀드릴 수도 있긴 한데, 뭐 뮤지컬 노래 같은 거 하지 않을까요? 토요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10월 14일, 7시. 아까 15일 공연 티켓을 놔버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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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5일 7시가 아니고 10월 14일 토요일 7시 공연이고요. 노래는 뭐한두곡 정도 부를 것 같아요. 많이 안 부르니까 또뭐 지방에서 무리해서 올라오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그냥 대학로 마실 나온다는 생각으로 그냥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방송을 이만 종료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야 돼. 죄송합니다. 아이고.
인사드릴게요. 안녕. 차오차오.